왔다 왔어. 진행자 왔다. 오늘은 장각의 여행 제4부 도봉호수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천자산 자락에 있는 도봉호수는 원래 그냥 조그마한 계곡이었는데 이 밑에 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공호수를 만들었습니다. 총 길이는 2.5km 정도 되고요. 수심은 평균 72m에서 119m 정도 됩니다. 물의 양이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. 수심이. 예,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호수에서 가마우치라는 물고기를 잡는 소수민족이 올 때도 있습니다. 여기는 도봉호수 들어간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호수 구경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. 입구 들어가다 보면은 인공 폭포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소가족이라는 원주민이 노래를 부릅니다. 지금 부르고 있네요. 저 뒤쪽이 폭포입니다. 그리고 이 노래 부르는 이 원주민을 가깝게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비용으로 1,000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. 더 주셔도 됩니다. 뭐 팁이라고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.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도봉호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거 한번 쳐다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뭐 급해. 아, 금방 탔네. 배를 금방 탔어. 아, 이렇게 배를 타고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드디어 도봉호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방방 출발합시다. 뿡 띵냐. 이렇게 해서 도봉호수를 저 구경하고 계십니다. 네, 소가족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가족 원주민 남자분께서 사랑가를 부른다고 합니다. 근데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중국어로 하니까 부팅부팅이야. 네, 기둥석이 아주 멋있어. 이렇게 배에서 주변에 경치를 쭉 보고 있습니다. 가이드분이 가끔 이것저것 설명을 해줍니다. 아, 좀 멋있는 전설, 레전드가, 베스트 이런 거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. 주변이 아주 멋있습니다. 여기는 중국에서 우릉도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치가 뛰어나. 이렇게 해서 오늘 장각의 여행 제4부 도봉호수까지 시청하셨습니다. 다음 편을